네, 오늘은 주제가 꽃제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건데요. 오늘 전도사님, 꽃제비는 무슨 뜻이에요? 그 제비가 둥지를 예, 틀고 갔다가 또 가을에 다시 온다는 의미로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보금자리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제비 꽃제비라고 합니다. 좀 꽃제비들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이제 꽃제비들 세계에 어떤 부류가 있어요? 부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 제일 밑단계가 이제 빌어먹는 애들. 아니면 땅에서 주워 먹는 애들이고 두 번째 단계가 훔쳐 먹는 애들이에요. 빵을 먹는데 어디든 휙 훔쳐가는 그 부류, 남이 먹는 거를 그 훔쳐 먹는 애들이라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소매치기 부류죠. 물론 이제 단계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원래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한 단계는 이제 밧줄타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 나면 이게 집들에 빨래를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도 단장 타고 올라가서. 빨래를 이제 뺏기는 거예요. 벗기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먹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벨닭이라는 부류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은 이제 역전에서 많이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머니 항상 면도칼 있어요. 왜냐면 이 배낭물 떼게야 짐을 빼니까.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농촌집 돌아다니면서 집 자는 사람 그 집에서 TV를 도둑질 해내고, 뭐 염소 양을 훔쳐오고, 뭐 이런 부류도. 근데 배영호 전사님은 그러면 주로 좀 어디에 속하셨었나요? 저는 이제 소매치기 하고 벨닭이 둘중 하나에 다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저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전에 좀 기차를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럼 기차에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소매치기 아니에요. 기차에서는 벨닭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빨라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이 많이 선하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선하게 생긴 눈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눈이 빨리 돌아야 이게 먹을 걸 쟁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근데 저 여기에 또 요요로 제일 큰 것이 왕초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먹이 센 애들이에요. 그 북한 말로 압축꾼이라거든요. 압축꾼, 압축해서 뺏는데 압축꾼. 그래서 애들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애가 힘이 없잖아요. 그 이런 애들을 또 압축하는 거 예를 들어 뭐 100원 훔쳤다 하게 되면 뭐 80원 뺏어가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걔네는 그때 당시 내 기준에 보면 뭐 형님들이었죠 완전. 그거는 제일 왕초들이죠 그런 사람들. 아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그 민첩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별따기? 전문 용어로 별따기. 벨따기. 예, 벨따기. 별따기. 벨딸 때 칼로 이게 떼이잖아요. 거기 벨 따듯이 칼로 째기는 거. 벨따기라고 하는 그래서 거죠. 배낭을 메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배낭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그걸 보여요. 바로 알아요. 어려다 보면은, 뭐 생선을 뺐다 이러면 사람 이게 허리를 보면, 아, 저건 생선이네, 아니면 식량이네, 아니면 공업품이네. 근데 보통 공업품을 도둑질해야 돈이 많이 돼요. 네, 공업품이란 게 라이터, 담배 이런 거 제일 비싸거든요, 북한의 기준에. 이런 걸 주문 떨어질 때는데 쌀 같은 거는 좀 그래요. 주로 뭘 그러면 전리품을 아, 챙기시나요? 저는 닥 짓는 대로 다 했죠. 뭐, 아니 도둑놈이 뭐 그런 거 보이는 거딱 보이면 해요 무조건. 거기 뭐 순서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무자비하지. 가방 조심하셔야 되겠다. 돈 가방을 하도 많이 떨어지는 맞으니까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돈 가방 배에다 차요. 이걸 웬만 기술을 못 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자 칼을 잘못 썼다가는 배가 아니면 이제 돈이 쭉 긁히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민첩성이 없이는 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유연했던 사람 그때 애였어요. 웬만하면 좀그 많이 해줘야 나쁜 짓을 많이 그런 해가지고 고도의 좀 기술까지. 많이가 근데 제가 이제 소매치기 하면서 두개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부류를 안 했는데 첫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 손을 절대 안 댔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임금 시기 때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른들 거는 아 제가 지금 기억에도 한 번도 어르신들 거 빵도 훔쳐 먹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픈 그 키우신 그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도시대 군대 거 내놓고 군대 군관만 내놓고. 아니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예, 걸로. 우리 배영호 전사님 아주 효도하는 꽃제비이셨네요. 어른 공경하시고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또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으로 갈까요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 오늘 배영호 전도사님 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